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토론회 사이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아, 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의 여자친구도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다면 아, 친구 만나러 가야 되나 친구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아,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구의 여자친구는 내 이상형 신민아를 닮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친구한테 간다의 해운대 친구 아이가 우리 김규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익입니다. 네. 네. 아, 다음은 친구 여자친구한테 간다의 낙성대 내아를 낳아도 우리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라. 네. 자,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친구가 지금 헤어져서 슬퍼서 지금 전화 온 거 아니야? 술 한잔 사달라고. 그죠. 근데 내가 평소 뭐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네. 신민아 닮은 네, 네. 그의 여자친구가 또 술 한잔 사달라고 전화 온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그렇지. 야, 웬일이래?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오. 당연한 거지. 친구야. 그렇지. 아, 나 오늘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어. 여자친구 없잖아요. 아, 생겼어. 소리야. 야, 미안하다. 이렇게 네, 다음에 만나요. 네, 쓰레기입니다. 네. 자, 네. 여러분들 네. 생각해봅시다. 나도 이 주제를 딱 듣고 나서 네. 이런 주제라면은 당연히 내 친구를 만나러 가야죠. 하지만 지금 여자가 신민아입니다. 아~ 제가 꿈꾸던 이상형 신민아잖아요. 그럼 신민아 만나러 가야죠. 아~ 우리가요 살면서요 우리 이상형을 만나기는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앞에 아, 계신 여자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 얘였으면 안 갔어요. 뭔 소리야. 왜 그래요? 예쁘신데. 나도 신민아니까 가는 거야 지금. 저는요 지금 학창 시절에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아, 여자 먼저. 숙녀 먼저. 참. 배운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는 거야? 남자분들 맨날 뭐 의리 의리 이렇게 하는데 의리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써요? 의리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친구 집에 갔는데 네. 집이 의리 의리할 때. 이때 쓰는 거지. 이때만 의리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센스 있게 네. 여자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거. 이걸 사자성으로 뭐라고 해? 뭐라 그래? 우먼 센스. 우먼 센스. 잡지체 아니에요? 잡지체? 네. 자, 여러분들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요? 자, 의리 있게 한번 네.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내 친구가 지금 사랑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친구의 여자 친구한테 간다는 게 여러분들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내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나 크리스마스 때 나 여친구 없다고 지들 데이트해야 되는데 나 굳이 껴가지고 같이 놀아준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나 군대 있을 때 나 네. 외로울까봐 여자친구 데리고 면회까지 와준 친구야. 야, 그럼 멋진 친구예요. 그런 그러네. 친구를 어떻게 배신하냐 이거지. 그러네요. 딱 남자답게 가가지고 술 한잔 사주면서 남자답게 위로를 해주십시오. 야, 상태가 잊어버려.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야? 나 애초에 걔 마음에 안 들었어. 얼굴 반말한 거 빼고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그리고 걔는 너 차버리고 다시는 너 같은 멋진 남자 못 만난다. 걔 결국에 어떤 남자 만나는 줄 알아? 어떤 남자 만나는 줄 알아? 나 만나? 나 만나. 그렇게 됐다? 야, 그렇게 됐다, 야. 넌 전남친. 넌 전남친. 난 현남친. 현남친. 잘한다, 잘해. 헤어지면 술 한잔 사주라. 헤어지면 술 한잔 사주라. 아이고. 누가 나 얘기하는데 껴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커플이신가요? 아, 커플이세요? 자,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친구인 남자한테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민아 닮은 여자친구한테 달려가겠습니까? 갈등을 한 걸 봤습니다. 자, 솔직하게 네. 괜찮습니다. 아, 정말 그 네, 양심이 저 깊숙이 있는 말을 한번 끄집어서 네. 얘기해 주십시오. 남자한테 갑니까? 여자한테 갑니까? 여자한테 갑니다. 아, 여자한테 가요. 아니, 나도 웬만해서 여자 잘 안 웃는데 네. 아, 얼굴 엄청 갈등을 하더라고. 아, 아 웃겨가지고 엄청 갈등하더라고. 야,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신민아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 신민아 얘는 왜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 이상형이 신민한 거야. 나도 이상형이 신민하고 그냥 신민아 같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옆에 여자친구야? 신봉선이네? 뭐 신봉선이야. 자, 이 상황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네네네. 자,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힘들까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힘이 듭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제일 힘들어? 누가 제일 힘들어? 누가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
진짜로 힘들어. 내가 제일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러네. 내가 제일 힘들다고. 좋아했으니까. 저는요 어. 제 친구를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냐? 남자는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빨리 잊기 위해서는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기면 빨리 단념을 한다고 해요. 아,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아. 단념하라고. 예지영 씨, 네. 예지영 씨도 생각을 해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면 아. 예지영 씨는 그 친구랑 술 마시러 가 아니면 친구 여자친구랑 술 마시러 가? 아, 저는 그 술값 내주는 쪽으로 가죠. 뭔 소리야 이거 또. 술값 내주. 야 얘도 쓰레기네. 아니 그러면은 네. 여자가 네. 술값 내겠다고 홍대로 오라고 하면 홍대로 가겠다는 거야? 아 저는 홍대는 안 가요. 저는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이태원 이런 데를 가도 홍대는 안 가요. 아니 강남하고 이태원 예. 가는데 홍대는 왜 안 가는 거야? 사실 제가 고졸이라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뭔 개소리야. 아 그래서 네. 홍대를 안 가는 거야?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우리 그때 부산 갔을 때 광안리는 갔는데 해운대는 안 간 거야? 전 그래서 해운대 영화도 안 봤어요. 이거 도라이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않지 여러분 다르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떡해요? 자 양심적으로 한번 네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친구가 아파서 막 울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그 여자친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만약에 그 여자친구한테 갔다 같이 술 마셔주고 얘기 들어주고 집까지 딱 데려다 줬는데 걔 집 앞에서 그 여자애가 라면 먹고 갈래? 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신민아 닮은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라면 먹고 갈 거예요? 물론 저도 신민아 닮았으면 라면뿐만 아니라 밥까지 말아먹고 짬밥을 하나 끓여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정은 절대 저버리면 안 되죠? 이상준 너도 잘 생각해봐. 네네. 너 만약에 정말 그 여자친구랑 같이 네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아. 네 친구가 갑자기 그 술집을 딱 들어왔어. 아이고 그래갖고 너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네. 너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와. 그 친구가 걸어와. 봤어. 여자친구랑 같이 술 먹는 거 봤어. 그럼 너 그때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그런 상황에? 야, 뭐라 그러나? 잔 하나 더 주세요. 뭐 이렇게 간단해 쟤는 어? 어, 사람이 한 명 더 오면 잔 하나 더 달라고 하잖아. 아 그렇죠. 김기영 네. 너 왜 여자 안 만나고 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 걔 슬퍼가지고 엄청 술 먹어. 내가 옆에서 뒤치작거리고 하니까 힘들다고. 아, 어떻게 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아 애미야 사랑해. 애미야 사랑해. 많이 힘들었네. 뭐 구경 났어? 아 시끄러우면 다른 술집 가던가. 그렇지. 아 여자친구야 헤어진 사람 전부냐고. 아 상태가 하지 말라고. 야 시비거지 마. 야 상태야 야 우리 테이블 우리끼리 놀아. 야 하지 말라고. 야 시비거지 마. 야 거기 안 돼. 야 와 왜? 왜요? 김창렬이네. 김창렬 왜? 야 사람을 봐가면서 그래야지. 대박이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이거 많이 세가지고 아 진짜 팬이에요. 아니 제가 저희가 다른 데로 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뭐 물어볼 거 있다고 뭐 저기 얘가 지금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냐는데 얘 뭔 소리야. 야 너 왜 그래 진짜 집에 대사 주는데 야 거기 주차장에 있는 차 발로 가면 안 돼. 아 이거 백밀로 나갔네 이거. 아 이거 블랙박스 있어가지고 이거 다 걸려. 안시했네 이거 범죄야. 이거 전화해드려야 돼. 전화해줘야 돼. 진짜. 전화해줘야 돼. 그죠. 컬러링이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아니다 싫어. 야 김창렬 탄가 보네. 야 박수미 김창렬. 야 끊어.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혼자입니다. 위로해줄 사람 저밖에 없어요. 빨리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김규기였습니다. 나. 여러분 그 여자 혼자 삽니다. 끝입니까? 네. 끝이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 여자친구한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친구한테 간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나나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상주 패. 다음 주 사망 토론 주제는 혼자 사는 여자친구 집에 처음 놀러 갔는데 이 칫솔이 두 개 있다면 양손잡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망 토론의 예정이었습니다.